퀸즈타운에 번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. 그리고 퀸즈타운, 일단 퀸즈타운은 어차피 밀포드 사운드 가려고 퀸즈타운이 있는 거니까 렌트를 꼭 해야 돼요. 그래가지고 저 위에 여기 지도 보시면 뭐라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레이크 하웨이 그 중국 핸드폰 이름 아이가 하웨이 쪽으로 가서 이렇게 크롬웰 이렇게 빙 돌게 돼 있습니다. 한 바퀴 돌면 그래가지고 이제 크롬웰 휴게소에 아이스크림 유명하다 해가지고 찾으러 갔더만 문 닫았더라고요. 그 5시 이후에는 다문 닫아요. 정말 웃기기 싫이. 그래서 이게 이제 호주에서 제일 긴 호수인데 이걸 쭉 따라가게 돼 있어요. 차를 빌려서 타고 가면 듄스탄 이래 읽어야 돼요. 양수발전소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뉴질랜드는 절대 핵 쓰지 않겠다 이래서 그 화력발전하고 그런 전 재생에너지 이런 것밖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계곡이 굉장히 좁고 길지요. 그리고 이게 크롬웰이란 곳인데, 뭐 제가 영어가 안 돼가 잘 모르겠고, 하여튼간 이게, 그 호수에서 물이 이제 오니까 그 물을 양수발전이라는 거는 낮에는 올리고, 밤에는 발전시키고, 아니지. 밤에 싼 전기로, 위치 에너지를 만들어서 위에 올리고, 낮에 낙하시켜서 전기를 만들어서 전기를 쓴다, 뭐 이런 원리거든요. 하여튼 그렇습니다. 그래서 여기 이제 좁은 물이 흐르는데, 이거 구경하는 데가 있나 봐요. 이게 뭐, 좁다 보니까 물이 세게 흐르면 좀 이렇게 소리도 나는 모양인데, 이유는 모르겠습니다. 저 여기 보면, 이렇게 여기 물 나오는 데 있죠. 이런 데서 이제 양수 발전하는 거죠. 그래가지고 이제 낮에 전기를 이제 만드는 거지. 왜냐하면 밤에 전기가 쌀때 높은 곳으로 올리죠. 참 웃기죠, 이게. 전기를 써서 밤에는 올리고, 낮에는 전기를 만들자. 자본주의적 발상이지. 여기 보면 양수발전소 있습니다. 아, 이게 튜브를 돌리는 방식이구나. 아무튼, 그러하고. 이름은 뭔지 모르겠는데, 카와라우, 뭐. 아, 여기 번지 안 됩니다, 번지. 여기가 서스펜션. 아, 저는 번지 해래도 몰라, 돈 주면서 해라면 하겠는데, 솔직히 좀, 내돈 주고, 이거 번지 하긴 좀 그렇습니다. 아, 이게 최초 번지는 아니고, 굉장히 오래된 번지인데, 이제 사고 안난 걸로 안다. 제가 옛날 아프리카 다큐멘터리 보니까, 그걸 성인식으로 하는데, 끈이 좀 길어요. 그래서 결국에는 땅에 떨어져요. 아프리카 애들이. 그래서 막 기절하고 하던데, 막 죽고 이랬나 봐요. 아프리카 애들이. 그래서 우리 상식적으로 번지라는 거는 줄이 짧아가지고 공중에 매달려야 되는데 그 아프리카 번지는 지금 계산을 잘 못했는지 땅이 떨어지더라고 애들이. 와, 하여튼 좀 하여튼 그랬어. 근데 여행책에는 뭐라 돼 있냐면 이제 마누라가 하늘로 도망갔는데 나무 위로 도망갔는데 여자는 동굴 감고 뛰어내려서 살고 남자는 죽었다 뭐 이런 아무튼 뭐 그런. 아무튼 그랬어요. 그래서 번지는 뭐 누가 돈좀 하고 제 돈으로는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.